쏙 들어갔는데. 자, 오늘 그 부동산 분류까지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뒤에 부동산 특성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부동산 분류까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 있죠. 이거는 이제 공시법에서도 하는데 28개 지목이 있죠. 지난 순환에 제가 한시 가르쳐 드렸나요? 한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외우란 뜻은 아니에요. 외우란 뜻은 아니고, 일단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전답가하고 대해 이거는 이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라 그래. 대. 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나머지를 추측을 해보세요. 추측. 이제 어떤 용도의 예, 땅을 이렇게 28개로 분류했는데 학은 학교 용지야. 도는 도로. 제방. 예. 길게 갈 거. 길게 가는 거. 길게 길게. 그 옆에 있잖아요. 하천 옆에 제방. 이거는 주유소. 여기 어려워요. 그렇죠.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가 뭐예요? 유자가 뭐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냥 한자가 물 물 머무를 유예요. 한자가 물 머무를 유 저수지 연못 이런 거 생각해요. 됐죠? 이게 남을 유자거든요. 잔류할 때 잔류 남을 유예 남을 유. 근데 남을 유인데 물이 있잖아. 물수 물이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곳을 말하고 창 창고 용지 구는 국어 도랑이요 도랑. 제가 하는 말이 도랑이고 교재는 소규모 수로부지. 대규모 수로부지는 됐죠. 채는 아까 헷갈렸죠. 종교용지. 물하고 같이 생각해, 물하고. 양어장. 물수자, 이게 물수자. 수는? 수도용지. 수도용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공원은 공이고, 유원지는 원이에요. 차는? 주차장.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역사적 유적지를 사적지 그래요. 요지? 예. 참, 좀 헷갈리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종교용지도 헷갈려요. 헷갈려요.
사적지는 우리나라는 절터가 많기는 해요. 사적지가 절터가 많긴 한데 꼭 절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행지는 교회 부지 있죠. 교회 부지도 종교행지요. 사찰 그 부지도 종교행지고. 자, 근데 보통 차장 천원하죠. 이렇게 차장 천원 이렇게 네 가지. 이건 두 번째 글자예요. 주차장의 두 번째 글자 차. 공장의 두 번째 글자. 하천의 두 번째. 유원지의 두 번째. 차장 천원만 일단 따로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뭔지만 구별하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28개 지목을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이거 안 했구나. 목은 뭐예요? 목장. 임은? 임야. 광은? 광천지. 네, 밑에서 뭐가 솟아 올라온 거. 염전. 이렇게 됐죠. 네, 다음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여기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이거는 중복 지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용도, 지구, 용도, 이거는 중복 지정되죠? 중복 지정이 돼요. 다음에 이거는 전 국토를 대상이죠. 이거는 전 국토를 대상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예, 물론 공법에서는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죠. 도관농자 또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록. 그런데 결혼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갑니다. 결혼에서는 그 괄호 3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택지 부지 대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대택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우리 결혼에서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적법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로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분류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죠.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는 것하고 대는 개념이 좀 달라요. 개론에서는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택지와 부지로. 이건 법적 개념이에요. 개론에서는 법적인 개념도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부동산 활동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요. 택지는 뭔가 하면 우리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택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땅이든 뭐 청사가 있든 뭐가 있든 다 택지예요, 택지. 근데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도로 부지 이런 거는 건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도 부지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교, 대장 이런 전부 다 건물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도 부지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란 말이 훨씬 폭넓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건피율이라는 거 건축법에서 하잖아요. 이건 대지 면적분에 건축 면적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럴 때 대지라는 게 위에 올라가는 건물이 있는 밑에 바닥 도시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가는 건물이 그게 뭐 주택이 올 수도 있고 상가가 올 수도 있고 공장이 올 수도 있고 뭐 미술관이 올 수도 있고 이 건물 안 따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뭐하고 비슷해요? 택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에서 대지는 예하고 비슷하고 지적법에서 대는 주거용, 상업용만 건축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하고 비교하고 이쪽은 따로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대하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4번은 자루형 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자루형 토지. 한자가 이게 오두이자로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자루형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로의 접합면이 좁아요. 이게 자루형 토지. 근데 맹지는 이런 거죠.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거. 됐나요? 근데 이제 맹지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세울 수 없는 게 원칙. 세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칙이다. 다음에 6번, 7번은 중요해요. 6번, 7번과 8번, 10번 요 비교하는 건 중요합니다. 필지는 이건 이제 법적 개념이거든요. 획지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 하면 주로 우리는 권리 측면을 봐요. 권리 측면. 경제적 측면 하면은 가치나 가격 측면을 봐요. 뒤에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도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할 때 법적 관리 하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관리하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 하면은 가치나 가격 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관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이 중심이죠. 필지라는 거는 한 필지별로 등기하고 등록하고 이런 거는 소유권의 범위 그리고 그 한계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획지는 권리 측면은 얘는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필지가 있어요. 예, 한 필지는 이제 등기부는 하나죠. 근데 도시계획서는 이렇게 지나요.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 상업지역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값이 얘가 더 비싸죠. 얘가 더 싸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필지는 한 필지인데 가격 수준이 같은 그런 일단 한 묶음이에요. 요렇게 한 묶음이에요. 요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럼 몇 묶음이에요? 두 묶음이죠. 그러면은 이 획지라는 거죠. 요런 그림 본 적 있죠? 언제 봤어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두 달 미리 왔다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트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다고요. 구분 평가에서 했어요. 1구부 할 때 구분 평가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니까 한 필지면 원칙적으로는 한 번 평가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구분해서 평가해라 했죠. 지난주에 한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번지, 2번지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 밑에 있는 이 두 개 필지는, 필지는 두 개죠. 근데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죠. 이러면은 일각지요. 이럴 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요. 이때 했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런 구분이 필지 획지고요. 얘는 등기, 등록의 단위. 이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공시법에서요.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는 등기하고, 필지별로 등기하고, 저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 토지 대상에는 등록, 등기부에는 등기, 필지별로 한다고요. 얘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이 근부지죠.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부지는 있죠. 네.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고요. 근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죠. 이것도 지난주에 했죠? 언제 했어? 있죠. 있어요. 예. 네. 낮에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만약에 1억이라면, 얘가 철거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이 건부지 가격은 1억보다는 낮다. 뭐라 그랬죠?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건부지 가격이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건부 감가가 1천만 원 발생한다. 이럴 때 했죠?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했었어요. 건부지 평가액은 현황평가액. 건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는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 조건부 평가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예외적으로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는 그런 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국립공원 구역 편입된다. 왜냐하면 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요 동네가 원래는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이 돼요. 다 이게 국립공공이 되죠. 원래 여기에 건물이 있던 땅이 있을 거고, 건물이 없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편입되기 전에는 이거 다시 이제 뭐 대지 조성해서 건물 올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입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건물 못 줘요. 편입되면. 근데 얘는 낡아지면은 헐고 지울 수가 있어요. 얘는 헐고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대체로 경치가 좋은 곳이죠. 별장 같은 거 짓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좋아요. 펜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물이 있는 게 차라리 가격이 건물 없는 것보다 가격이 더 높겠죠. 예, 그런 거예요. 개발 제한국도 구역도 다 그런 거죠. 예, 원래 지정할 당시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 앞으로도 계속 못 지어요. 근데 건물이 원래 있던 땅은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낡은 건물이라 해도 있는 게 100번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건부지에서 얘기고요. 낮에서는 우리나라는 따로 안 나누는데 일본에서는 이 낮을 갱지와 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 이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어요. 사법상 제한이 어떤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누가 제안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지네들이, 개인과 개인 지네들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공법상 제안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제안하지 않는 땅은 없어요. 모든 땅은 국가가 다 제안해요. 근데 사법상 제안은 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갱지, 사법상 제한이 있는 땅은 저지. 일본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의 갱지와 같은 의미로 나지를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나눈다고. 공법상 제한은 모든 토지에 다 있죠. 그 공법에서 배웠죠. 건폐율. 주거지역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아닌가? 4.2 맞아요. 여기가 도시지역이죠. 2이죠. 맞나요? 맞죠? 일종 2죠. 맞아. 전용 일반 준 중일유근 전일준 보생자 개생보 맞나요? 우리나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다 공법상 제한이란 말이에요. 됐죠? 다 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요? 뭐라고요? 또 그렇게 그렇게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도 원래 시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복습한 거예요, 저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99년부터 지금까지 1차만 합격이에요.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10월 중순까지 수업이 있잖아요. 10월 중순까지 수업이 있는데 한 열흘 공부하나? 10일? 10일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10일 공부한 것도 다 까먹잖아요. 내년 되면 다시 또 떨어지고 1차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1차를 또 합격했어요. 원래 또 2차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합격하고 싶어. 자, 어쨌든 이게 낮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 그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에 낮이란 토지의 지상 건물 기타 정착물이었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갱지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건부지 밑에 건부감가 건부증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공지는 아까 이거였죠. 이거 건폐율, 건폐율, 건폐율이었죠.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짓고 남겨놓은 땅이죠. 요거. 다음에 공안 소지는 뭐예요? 소지. 그건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자가 힐 소자예요. 원소. 바탕소. 원소 할 때 그 소자예요. 그 다음에 공안지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이제 크게 분류할 때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분류하고요. 이건 다시 소분류할 때는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건 또 전, 답, 과,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하는 거고,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이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럴 때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부를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후보지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택지 후보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행지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이행지? 상업이행지. 얘를 부를 때 여기서는 이렇게 전지이행지. 얘를 부를 때 그죠? 그렇게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여기는 제가 아예 안 썼죠. 아예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단어 자체를 볼 필요 없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그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 그다음에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자,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포락지에는 그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변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 하천으로 변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포락지가. 그 다음에 이제 빈지는 법지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빈지법지. 자, 이거는 빈지는 이건 이제 바닷가라 그래요. 바닷가. 그 다음에 이제 법지는 경사진 토지에서 발생합니다. 자, 보통 이제 소유권 표시하고요. 활용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빈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아요. 근데 활용실익은 있다 그러고요. 법지는 소유권 표시는 있는데 활용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썰물과 밀물이 있으면 이 밀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만조수위죠. 최고 만조수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예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합니다. 이 들어오는 부분은 모래사장이 대부분이에요. 이 모래사장 부분을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빈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물고기 말리는 덕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역도 말리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여름에는 텐트값 받고요. 이런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용실이 이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법지는 경사진 경우에는 측량을 하단부에서 하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나타나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수평 투영 면적이라 그러죠. 이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공부에는 이렇게 300제곱미터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25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이럴 수 있죠. 이럴 때요 나머지 부분을 법지라고 하는 거죠. 법지. 법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활용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면을 법면이라 합니다. 법면, 경사면. 이때 이제 빈지 법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에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유지는 바람 즉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 그다음에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보통 인삼 재배한 후에 많이 쉬게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분류는 그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좀 비교해서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주택 분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뭐 원래는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공부를 했는 것을 지금 63쪽부터 보시면 63쪽의 7번을 보세요. 7번에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유지죠, 유지. 근데 8번에 보시면 지문을 다 보는 게 말고 지문의 첫 번째 단어만 볼게요. 갱지, 맹지, 공안지, 포락지, 건부지 이렇게 단어의 뜻만 묻고 있습니다. 넘어가셔도 마찬가지예요. 9번에 후보지, 지역권은 예외고요. 나지, 필지, 맹지 또 밑에도 10번에도 맹지, 필지, 획지, 대지 계속 그러죠. 이 모두가 단어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66쪽에 가서 주택 분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14번은 10년 넘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오니까 주택 분류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토지 분류 여기에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특성 있죠. 67조 부동산 특성은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따로 시간 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이렇게만 하세요. 이거는 종류하고 뜻만 보는 거예요. 종류와 뜻만. 그러니까 종류는 토지 특성에 뭐가 있어요?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5번 모두 다섯 개죠. 그게 뭐예요? 자연적 특성이죠. 종류의 자연적 특성이 몇 개? 다섯 개 있죠. 이제 자연적 특성 다섯 개, 인문적 특성 몇 개 있어요? 괄호 3번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3쪽에 괄호 3번까지만 보고요. 세 개. 나머지 두 개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얘는 다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개 다 질문을 했을 때 다섯 개 다 대답해야 되고요. 세 개 다 대답해야 됩니다. 종류는 알고 다음에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은 뜻만 보세요. 뜻.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각각의 종류에 괄호 바로 밑에 있는 게 뜻이에요. 동그라미 1, 2, 3, 4, 5 나가는 거는 파생현상이에요. 그 파생현상은 보지 마시라고요. 파생현상은 너무 어려워요. 종류하고 뜻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아까 개념에서 남겨놨던 거 공중권 있죠?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멀쩡하게 꽂혀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애쉬 셌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